덥고 힘들었지만 재밌었던 도쿄에서의 하루가 지나가고 저는 줄임배 알코올을 충전하기 위해 숙소 근처에 있는 닭고기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토리바초인데 이곳은 특이하게도 닭의 특수 부위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맛있겠네요. 이거는 닭 내장 같은데 너무 맛있네요. 껍데기 같기도 하고. 시치미를 뿌려서 맛있습니다. 오늘도 맛있네요. 안녕하세요. 메가 하이볼 히토츠 메가 이초 고래 히토츠 뭐냐 나니가 우마이 됐어요. 고래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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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히토츠 부탁해. 매콤한 걸 좋아하는 한국 사람 입맛에는 시치미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빨리 하이볼이 와야지 먹는데. 아, 메가 하이볼. 간하고 닭똥집을 시켰는데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한 3만원어치 먹을 것 같은데 혼자서 한 4만원어치 먹으려나?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最後のオーダー。ラストだ。あ、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 이게 오늘 마지막 오더고요. 어, 여기에는 간하고 닭똥집 슬라이스가 쏟았다. 바로 구워야지. 아, 닭 간은 처음 먹어보는데. 닭 간은 또 어떨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리고 닭똥집도 같이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일본의 가게들은 빨리 문을 닫아요. 이제 11시가 다 돼가는데 벌써 술집에서 벌써 문을 닫는다는 거는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가 제일 맛있냐고 물어보니까 간이 제일 맛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제일 비싸서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보면 알겠죠. 자 이제 간이 얼추 익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맛있네요. 간 정말 부드럽고 맛있네요. 이거는 닭똥집. 정말 부드러운데요? 닭똥집이 아닌가? 너무 부드러운데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먹었던 닭똥집은 다른 건가 봅니다. 닭간이 진짜 맛있네요. 닭똥집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 간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오신다면 닭 간 부위를 꼭 먹어보세요. 돼지간 같은 경우는
간이 있는데 닭간도 똑같습니다. 퍽퍽하긴 하지만 안 퍽퍽해요. 그게 돼지간의 그 퍽퍽한 느낌이긴 한데 정말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어요. 입에 사르르 녹는 느낌. 정말 맛있습니다. 어. 아, 너무 좋네요. 이런 1인 화로 시스템 너무 좋습니다. 간이 다른 것보다 100엔 정도가 비싼데 비싼 이유가 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닭똥집. 아, 한국에서도 닭만 신선하다면 이런 1인 화로 닭고기 요리집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요. 맛있어요. 간. 안녕하세요. 하이보르. 하이보르 소스.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겟다 고자이마스. 아, 친구랑 같이 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정이 길어질수록 다툴 수가 있어요. 있죠. 이 친구랑은 스무 살 때, 몇 년 전이야? 11년 전에도 한 15일 동안 같이 여행 갔었는데 그때도 좀 뭐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툼 했었죠. 지금까지 같이 잘 만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친구예요. 재밌는 친구. 이제 세 점 남았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마지막 한 잔입니다. 하이볼도 마지막. 끝!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3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오, 혼자서 먹는데 이렇게 많이 먹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추수 한 마디 시다. 감사합니다. 아, 그 일본어 그 なんですか? 토리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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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감사합니다. 고추수 한 마디 시다. 예, 토리반초의 위치는 밖으로 요코야마역 근처에 있고요. 정말 맛있고 좀 새로운 느낌의 그 야키도리 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욜로투브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